찬양가 선교. 안녕하세요.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가 선교 진행을 맡은 박진덕 집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마음을 아버지를 담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면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관계의 적정거리, 간격은 통로다. 둘 사이 간격이 있다고 서운하게 생각지 말라.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다. 간격은 무엇이든 흐르게 하는 통로다. 바람이 흐르고 햇살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정이 흐르고 이야기가 흘러간다. 둘 사이 흐르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기대치 못해 쓰러진다. 만남과 그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친구, 상하관계 등 인간관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적정한 거리 유지입니다. 간격이 소통이고 생명입니다. 욕심과 집착,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시간을게 합니다. 주님만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아내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안 싸우는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왕자로 살기 위해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면 하녀의 남편은 하녀가 돼요. 아내 또한 공주로 살고 싶으면서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하인의 아내는 하녀일 뿐입니다. 내가 먼저 아내를 공주처럼 대우해 주는 것,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더니 나 또한 귀해질 수 있어요. 나 또한 연애할 땐 꽁짝지가 씌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상황이 달라져서 싸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배우자가 바뀐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결혼 전에는 장점만 봤지만 결혼 후에는 장점보다 단점만 보기 시작한 거죠. 결혼 후에도 장점을 칭찬하면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이 돼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내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뿐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오늘 싸웠는데 다음 날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슬플까요? 소중한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데 쓰기에는 정말 아깝잖아요.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신 나의 주, 주님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 필리핀 신기대 선교사 1월 기도 편지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바오 크리스천 교회와 데카온 크리스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2016년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발 목사님과 제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 임명된 집분자들과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울 크리스찬 어린이 선교회의 사역의 부흥과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빈민가 나인 지역에서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반에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대학생 교사들이 토요일에 있는 학교 수업 때문에 사역에 빠지는 일이 있는데 다른 청년 교사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열정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바울 어린이 선교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준비를 위해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를 3월 7일부터 9일로 정하고 강습회에 필요한 책자 만들기, 교사들 훈련, 홍보와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매해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와 현신의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낍니다. 2016년 교사 강습회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세요.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 가정, 친기대, 임은희, 신예지, 신예림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예지와 예림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 안에서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기대
선교사의 EMC 신학교 교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한 거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도네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짱 내일도 몰라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휴지통. 나는 휴지통. 오늘도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맞이한다. 던지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심지어 쳐박기도 하고 쓸만한 것까지 마구마구 버린다. 하지만 말없이 넘치지 않게 채움과 비움을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치며 지루할 틈 없이 별별 사연 다 안고 별별 지혜 다 배우며 온 세상의 사연사연을 모두 다 쓸어 안고 채우고 버리는 하루하루. 한마디 소리 않고 그렇게 산다. 너덜대고 쥐어박혀 못쓰게 될 그 어느 한날까지. 나는 휴지통.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마구 버리지만 상대방 휴지통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필요 없어도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 신실하신 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를 떠나
내가 찾아낸 일상생활 속의 명상. 내가 찾아낸 일상생활 속의 명상. 천천히 행동하기, 천천히 걷기, 밥을 천천히 씹어 먹기, 물을 천천히 마시기, 종종 하늘 쳐다보기, 가급적 말을 덜하기, 설거지, 걸레질 같은 단순 방법의 집안 일하기, 목욕탕 안에 들어가 눈 감고 가만히 있기, 될 수 있으면 컴퓨터와 핸드폰을 멀리하기,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문세의 옛사랑 눈 감고 듣기, 생각날 때마다 심호흡하기, 잠들기 전 기도하기. 명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모두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순간에 기쁨으로 몰입하고 그 몰입의 결과가 자기 성찰과 치유로 이어지는 것이 생활 속 명상입니다. 여기에 예술이 더해지고 행복한 하루하루로까지 이어지면 더 좋은 명상이 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생명을 살려주는 동물 친구. 몇 년 전 중국 하얼빈에서 깊이 6m 수조에서 어떠한 호흡 장비도 사용하면 안 되는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벨루가 고래와 함께 수영장 바닥까지 가라앉아서 견딜 수 있는 만큼 머물다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멈추게 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양류는 입수에 반환하는 순간 수영장의 극도로 찬물 때문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것입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수면 안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죽음이 오가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벨루가 고래는 그녀가 위험한 순간인 걸 알았고 그녀의 다리를 입에 물고 물 밖으로 밀어준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들을 포획해 자유를 빼앗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을 친구라 여기며 생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사람끼리만 공존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도움을 주며 아끼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대화하며 가슴으로 통하는 동물 친구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 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잊지 못할 주례사. 친한 대학 선배의 결혼식. 어느 결혼식처럼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의 모습에 부러움이 가득한 축하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친구에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 집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는 이야기. 신부는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고 단아해 보였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식 주례 선생님은 저의 대학 은사이자 선배의 은사이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이윽고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대머리를 딱 한 자로 표현하면 한문으로 빛광, 즉 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랑 신부가 백년해로 하려면 광나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새치혀입니다. 하객들은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주례사를 경청하고 있었으며 은사님의 주례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해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라는 광나는 말은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얀 장갑을 낀 선배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배는 신부에게 수화로 주례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좀 전 친구의 이야기에서 반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례사를 마치셨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위로서 말하고 소인은 혀로서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혀로서 말하고 있고 신랑은 행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군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군자님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기 빌면서 이만 소인의 주례를 마칩니다. 예식장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에 떠나갈 듯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들리도록 표현하고 들리지 않으면 보이도록 표현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표현하면 더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박진덕 집사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 천군 천사 나팔불
주구나